자, 이번에는 자극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팔 운동할 때 자극을 좀더 주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깨의 그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팔의 근육의 개입을 최대한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레이 팔 컬을 할때 많이들 그냥 이렇게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상체 각을 앞으로 조금 숙여준 상태에서 각도를 잡고 그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어깨의 개입도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팔의 고립도도 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 대신에 중량을 조금 더 많이 못 칩니다. 사실 팔의 힘으로만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상체 각을 우리는 그냥 많이 센 상태에서 이렇게 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상체각을 살짝 앞으로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각을 살짝 앞으로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컬, 팔로 그냥 컬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팔꿈치가 살짝 뒤로 와도 돼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도 좋겠지만 상체각을 살짝 앞에 준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드는 건 아니고요. 허리 피고 가슴 피고 상체각만 살짝으로 앞으로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올라오다가 어깨가 이렇게 들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분산되기 때문에 이두에 정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상체를 잡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여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그립 자체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그냥 어깨 넓이로 잡아도 되는데요. 넓게 잡는 방법도 해보시고, 또 그냥 일반 그립도 해보시고, 그다음 좁게 잡는 클로즈 그립도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넓게 잡는 그립입니다. 상체 똑같이 앞으로 살짝 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일반 스탠다드 그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클로즈 그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팔에 자극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보시고.